두산 퓨얼셀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체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2022년 4월 27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98% 상승한 3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8일 대비 약 마이너스 10.4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5만 7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3만 2,1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21일 42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21일 16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8.1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37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0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4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5일 가장 많은 21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3월 29일 가장 많은 1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05%에서 약 14.3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4월 28일 약 16.0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20일 약 11.4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814억 원이며 2019년 2,211억 대비 약 72.4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79억 원으로 2019년 194억 대비 약 마이너스 7.6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72%입니다. 순이익은 약 86억 원으로 2019년 118억 대비 약 마이너스 26.7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28%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82.83배이며 지난 2019년 40.95배에 비해 약 590.67%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75배이며 지난 2019년 2.91배에 비해 약 62.8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24%, ROE는 1.68%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시가총액은 2조 4,59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9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7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3,814억 1,23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12위, 코스피 종목 기준 460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79억 9,01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752위, 코스피 종목 기준 461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순이익은 86억 9,51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28위,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공급 제어 장치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두산 퓨얼셀에 대해 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7만 5천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5만 5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6만 5,7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6만 5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3,600원에서 37,5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두산 퓨얼셀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